재형저축, 높은 금리로 출시 때부터 화제를 모았지만 막상 가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따지고 보면 조건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인데 이를 반영한 틈새 금융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. 4% 중반대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시한 재형저축이지만 금융기관 지점마다 하루 서너 명 가입이 고작입니다. 따져보면 서민들에게 불리한 조건 때문입니다. 5년짜리 적금의 경우 만기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1명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. 7년짜리 재형저축의 경우 중도 해약자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. 중간에 해약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적금보다 금리도 오히려 낮습니다. 1년 내지 2년의 그 단기적인 그 저축 목적이라면 일반 적금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고 이런 서민들을 위해 KB국민은행이 재형저축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은 최고 7.5%짜리 금융상품을 내놓았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와 결혼이민 여성, 근로장려금 수급자, 한부모 가족 대상자,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이 대상자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는 결혼이민 여성, 소년, 소녀 가장,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, 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기간도 1년이라 짧고 정액식과 자유적립식 두 가지 상품 모두 나와 있습니다. 저축은커녕 쌓인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이달 말에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.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운영을 맡는데 원금 감면과 함께 분할 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중 채무자는 빠뜨리지 않고 활용해야 재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.